이번 과목은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목 중에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첫 번째 과목이 초급 3년차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기초 2에서 초급 4년차에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는 같은 사이트예요. 여기 사이트 보면 자바스크립트 인포라고 하는 사이트죠. 여기 있는 내용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트 1에서 인트로덕션하고 쭉 데이터 타입까지가 초급 수업이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워킹 위드 펑션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이 두 개가 고급 과정입니다. 고급이라는 것보다는 기초의 2번입니다. 기초 위에는 기초 1번, 기초 2번. 근데 여기 있는 이 주제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초급 4년차 학습자가 다루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들이에요. 왜냐니까 이게 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도 개념들이 좀 안 잡혀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99%의 대학생들도 여기 안 나와 있는 개념을 안 잡고 못 잡고 있는데 요걸 초급 4년차에서 초등학교 졸업반 정도의 눈높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라든가 좀 비교적 가능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요걸로서 여기 있는 주제들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어지는 중등 과정 있죠. 중등 1년차에 보면 이제 Functional JavaScript라든가 Deep Dive into TypeScript 이런 수업들이 중등 과정에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을 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자바스크립트 기초 2로 넣었습니다. 원래는 이걸 빼고 그냥 이것을 중급 과정에서 따로 다룰까 하다가 어쩌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과목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기초 1 수업을 듣고 다음에 이어서 기초 2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은 그러니까 뭐냐 기초 2 수업은 중급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간단하게 어떤 스파링한다 해야 되나요? 훈련 연습 정도로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쉽게 한번 여기 있는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어려운 주제들인데 쉽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